어릴 적에 하늘 높이 뛰어오르려고 하면 꼭 무언가가 여러분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속상했던 경험들 있으시죠? 그 무언가는 엄마였고요. 농담이고요. 모두를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꼭 엄마처럼 중력은 항상 존재하고 절대 변하지 않으며 규칙을 깨는 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게 차라리 나아요. 만약 언젠가 지구의 중력이 사라진다면 그 결과는 완전히 끔찍할 테니까요. 특히 엄마들에게는요. 하지만 우선 중력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원자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테니스 공을 테이블 위에 놓아보죠. 그 두 공 사이에 이미 약간의 중력이 존재하고 있지만 감지하지 못할 만큼 약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공들을 두 개의 금속 덩어리와 함께 놓고 특별한 장비를 사용한다면 두 공 사이의 중력을 측정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수치가 너무 낮아서 감지하기가 정말 정말 어렵겠지만요. 그러면 지구를 예로 들어보죠. 지구는 엄청난 수의 원자들로 서로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력을 아주 잘 느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력은 질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말은 즉 물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질의 양이 많을수록 질량은 더 커지고 질량이 커질수록 물체의 중력은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구의 중력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미 알고 계시죠? 그것은 지구의 질량이 항상 똑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구의 큰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긴다면 중력도 이에 따라 점차 변할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잠재적으로 지구의 중력에 영향을 끼친 만큼 지구의 질량이 변하는 일은 당분간은 없을 테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물리법칙 같은 건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지구가 쪼개져서 중력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좀 어두운 상상을 해볼까요? 우선 가장 분명한 결과로 모든 것이 공중에 떠다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던 침대나 자명종, 마시던 찻잔들도 다 위로 둥둥 뜰 겁니다. 처음에는 놀랄 수도 있겠지만 곧 그 상황이 재미있다고 느끼실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실내에 있다면 그냥 위로 부드럽게 떠올라서 천장에 부딪히겠죠. 하지만 그 경이로움은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구는 적도에서 계산할 때 시속 약 1674km 이상의 속도로 그 축을 중심으로 자전하고 있죠. 그런 이유로 만약 중력이 없어진다면 땅에 고정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우주로 날아가 버릴 거예요. 운 나쁘게 야외에 있던 사람들은 중력이 사라지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리는 거죠.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좀 더 안전하겠지만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겁니다. 인공 구조물들은 땅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 중력이 없어져도 당분간은 그 상태로 있겠죠. 하지만 조만간 그것들도 떠오를 거예요. 나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크고 튼튼해 보이더라도 말이죠. 게다가 지구는 가장 친한 친구도 잃어버릴 겁니다. 바로 달 말이에요. 달이 지구를 도는 위성의 역할을 하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구의 중력이거든요. 하지만 달을 잃어버리는 것은 물이나 공기가 없어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해양, 바다, 호수, 강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물과 대기는 중력 때문에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중력이 없어진다면 대기는 우주로 떠내려가겠죠. 그 말은 즉 숨쉴 공기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끔찍하죠. 물과 그 속에 사는 생물들도 우주로 떠내려갈 겁니다. 물방울에 갇힌 상어나 고래, 물고기들이 우주로 날아가는 걸 상상해보세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겠죠? 돌고래들은 아마 안녕, 모든 물고기들에 감사해요 라고 노래할지도 몰라요. 나중에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공기와 물이 없어져서 사라지게 된다면 중력의 감소는 지구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물건들을 지탱해주는 힘이 사라진다면 지구는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우주로 떠내려가겠죠. 정말 슬픈 얘기겠죠? 별로 있을 법한 일이 아니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안 하시겠지만요. 그건 그렇고 만약 중력이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적어주세요. 하지만 밝은 면의 한쪽 면만 보고 끝낸다면 서운하겠죠. 그럼 이번엔 반대로 중력이 더 세지면 어떨지 생각해보죠.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서요. 그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5%만 차이가 나도 그럴 겁니다. 지구의 궤도는 태양 쪽으로 끌어당기는 중력과 지구를 우주로 보내려는 속도 사이에 아주 섬세한 균형이 달려 있어요.
만약 중력이 아주 약간만이라도 변한다면 기존의 균형을 깨뜨릴 테고 지구는 새로운 궤도로 움직이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행성은 10% 정도 태양에 가깝게 공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끔찍한 기후변화를 야기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식량 부족과 다른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하게 될 겁니다. 태양도 또한 자신만의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력은 태양을 잡아주고 태양의 내부에서 나오는 압력은 태양을 분산시키죠. 그런데 중력이 아주 약간만이라도 세진다면 평형 상태는 완전히 파괴되겠죠. 태양의 표면에서 나오는 수소가스는 중심부로 끌려들어가 헬륨과 융합되는 게 불가피해질 거예요. 이 폭발적 과정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이 에너지가 태양의 표면에 닿지 않아서 지구에서는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또 다른, 심지어 더 중요한 변화도 눈치채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 일이 지구 표면 아래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지구의 핵은 엄청난 하중을 24시간 내내 견뎌야 합니다. 이 하중이라는 건 지구 전체의 무게를 말하는 것이죠. 거의 6.5 섹스틸리언 톤이죠. 0이 무려 21개나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쾅! 이 무게가 5% 더 무거워진다면 지구의 핵은 이런 갑작스러운 무게의 증가를 버티지 못하고 안쪽으로 붕괴되면서 지구 전체가 파괴될 겁니다. 슬프네요. 반면에 지구는 이런 무서운 결과를 피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몇몇 추정에 따르면 지구 표면이 약 12에서 20km 정도만 가라앉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정도만 돼도 지구의 생명체들이 살아남기는 힘들죠. 붕괴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지구의 지각은 단단하게 고정되고 갈라질 테니까요. 그 결과 섭씨 5600도에 달하는 지구의 핵에서 나오는 열기가 지표면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지구의 표면 전체가 녹아버리겠죠. 또 슬퍼지네요. 와, 중력이 단지 5%만 늘어나도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데 만약 두 배가 된다면 어떨까요? 한마디로 짜부라집니다. 네,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두 배로 무거워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리 튼튼하고 키 큰 나무들에도 인공 구조물에도 너무 큰 압력이 가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다리도 무너질 것이고 고층 빌딩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좀 더 작은 집들은 한동안은 안 무너지겠지만 보강이 필요할 겁니다. 새가 되었든 비행기가 되었든 공중에 나는 것들도 곧장 땅이 곤두박질 칠 테니 비행기 여행은 이제 거의 없어지겠죠. 중력 가속기 실험 결과 사람은 지구 중력의 두 배의 환경에서 건강에 무리가 없는 상태로 22시간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증가된 중력에 장기간 노출되면 훨씬 심각해지겠죠. 우리 몸은 골격과 관절에서부터 시작해서 근육까지 새로 늘어난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아주 조금씩 움직이는 것도 힘들 만큼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게다가 중력이 그만큼 세지면 심장에도 무리가 가게 되겠죠. 피를 보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움직여야 할 테니까요. 중력이 증가하면 지표면 아래에 있는 불안정한 요소들의 수도 증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화산 활동의 증가로 이어져 과도한 열이 발생되게 되겠죠. 심지어 수천 년 동안 잠자고 있던 휴 화산도 깨어나 지표면을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받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 중력이 지금보다 두 배 더 세진다면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소용돌이치며 태양에 빨려 들어갈 테니까요. 재밌지 않으셨나요? 어두운 얘기는 이쯤에서 마치죠. 만약 여러분이 오늘 새로 배운 것이 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